단맛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. 첫 번째, 단맛은 어릴 때부터 피하라. 어린 시절 달달한 달구나 입에 물고 세상을 다 가졌던 추억 한 번쯤 있으시죠? 하지만 무심코 먹은 달콤한 간식 우리를 단맛의 노예에 빠지게 합니다. 맵거나 짜거나 시거나 여러 가지 맛 중 유일하게 중독되는 것이 바로 단맛이기 때문인데요.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뇌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을 분비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. 하지만 일시적으로 좋아졌던 기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고 결국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되는 건데요. 특히 어릴 때부터 단맛에 길들여지면 자라면서 더욱더 단 것을 찾게 된다는 사실. 설탕 듬뿍 든 음식보다 천연 단맛을 지닌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인데요. 주스 형태가 아닌 생과일로 하루 두 개 이하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단맛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, 매 끼니 챙겨 먹기. 인류의 영원한 숙제, 다이어트 때문에 혹시 굶고 계시나요? 엄마, 이러면 안 돼요.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달콤한 음식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생선이나 해산물, 올리브유와 같은 좋은 지방을 챙겨 먹어야 하고요. 무엇보다 세 끼 중 아침을 꼭 먹어야 단 음식을 덜 찾게 된다고 합니다. 또 단맛이 당길 때는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데요. 하루 8컵 이상의 물은 필수로 마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단맛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, 차라리 매운맛을 먹어라. 단맛을 줄여야 건강이 보이는 법.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최선책은 싱겁게 먹는 것인데요. 하지만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겠죠. 설탕 없이 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로 인해 더 단맛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. 이때 단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매운맛인데요.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. 하지만 너무 매운맛은 위벽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